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도 어몽어스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어몽어스 컨셉은 스피드 웨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스피드 웨건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설명충? 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뭔가 설명충은 나빠 보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 굳이 엄청 풀어서 길게 말하려고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이걸 굳이 설명하는 것도 스피드 웨건인가? 그냥 게임 해야겠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피드 웨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오구! 야, 인포? 야, 이거 스피드 웨건 컨셉으로 말 너무 많이 하면 그대로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가둘라 그랬는데 실수로 이걸 해버렸네? 죽었어. 들켰을 것 같은데? 어디? 스피드 웨건 나갑니다. 어디입니까? 다들 동선 말해봐. 저는 동선 말해보라고? 스피드 웨건한테 식당에서 시작해서 상부 엔진으로 갔고요. 그리고 잠깐 CCTV실을 본 후, 그리고 하부 엔진으로 가고 바로 전기실로 갔습니다. 근데 전기실에 있던 도중 사보타지가 걸려서 바로 풀려고 했는데 신고를 하셔서 풀지 못했습니다. 가린 것 같다고? 타자 치느라 다른 얘기 못 봤어. 근데 내가 인포인데 다른 애들 동선이 중요하진 않죠? 전기실 왼쪽이면 하부 엔진이고, 전기실 오른쪽이면 창고입니다. 가래요? 가라나 보네? 오케이. 오, 검정이 개쩐다. 정확하게 반대의 줄이. 스피드 웨건이 약간, 원래 약간 무시당하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그 만화를 안 봐서. 원래 만화 캐릭터였거든요? 내 거 다 씹혔어. 나 열심히 내 동선 전부 다 설명했는데. 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여기 하는 척. 아까 전에 제가 전기실에 오구, 야, 이건 걸렸겠는데? 어디? 전등 오는 길에 식당에서 바로 창고로 왔으니까 식당 창고 쪽이에요, 식당 쪽이에요? 킵하고 모여다니자고?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데? 창고에서 전기실 오는 길이에요, 아니면 식당에서 창고 쪽이에요, 아니면 창고 안? 근데 이게 이렇게 치면 하향이 같긴 한데, 만약에 심각하게 생각하자면 민트가 저렇게 동선 이야기하면서 죽였을 수도 있잖아. 너무 감싸줄라 그랬나? 이거 근데 끝낼 수 있어. 하영아, 너 눈치챘지? 하영아, 바로 애들 죽여. 얘기합니다.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면 사보타지랑 킬쿨이 10초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나 모를까봐. 자, 원자로 쪽으로 애들 몰고, 하영아 바로 애들 죽여. 한 명 죽여. 컷. 너도 컷. 설명을 해서 완벽하게. 이것도 원래 설명 잘 안 하는데 오늘의 컨셉이 스피드 웨건이니까 스피드 웨건은 설명으로 승리했다. 근데 사실 제가 스피드 웨건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냥 약간 설명 같은 거 할 때 도와줘요 스피드 웨건 이런 말을 많이 봐가지고 이 컨셉을 한 건데, 원래 스피드 웨건이 약간 무시를 많이 당하나? 나 열심히 동선 다 쳤는데 무시당했던 것 같아. 좀 속상하네. 일단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포가 아니니
좀 더 스피드웨건 같은 모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갈색이 발견됐다. 뜨죠? 민트 확실, 항해실 무기고 아래에 있는 항해실이고 보호막 제어실 위에 있는 항해실이죠. 맞다! 나 확실히 보여줬구나. 무기고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전기실에 파랑과 누구 있었지? 야 기억이 안 난다. 스피드웨건 해야 되는데 파랑 왼쪽에 누구 있었죠? 다운로드 받던 사람? 일단은 노랑이랑 보라가 확실고 노랑과 보라는 확실한 시민으로 확실이니까 믿어주세요. 민트가 신고했고 아 오케이 노랑이랑 파랑을 본 것 같아. 킵하자고? 민트 신고 이거 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민트가 신고했고 그리고 나랑 노랑이랑 확실고 파랑이는 근데 애매하긴 하지. 일단 킵하죠. 네 노랑 보라 무기고에서 확실히 했습니다. 민트가 봐주었어요. 저 일부러 무기고 확실히 덜 했는데 보여드릴까요? 원하신다면 오케이 바로 무기고로 오세요. 아니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시당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속상해. 아 이거 지금 할 수 있나 이거? 방해돼 있어서? 어 할 수 있네요. 보여줬음. 더 보여줘? 원한다면 더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이제 끝이야. 이제 못 보여줌. 내려가는 동선. 오 핑크에 멈춰있냐? 핑크는 아직 모르지. 이게 약간 스피드웨건 쪽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임포스터가 걸렸을 때 확시부터 확실하게 좀 죽이고 싶었거든. 왜냐면 확시는 어떤 거를 발언을 하든 간에 얘가 확실한 시민이니까 이야기가 되게 발언권이 세.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히 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혹시 봤나라는 생각도 드네. 하지만 일단은 계속합니다. 원자를 이용해? 아래쪽에 핑크가 있었으니까 이쪽 동선으로 따라갔지만 생각보다 빨리 풀었네요. 원자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원자로 가볼까? 빨강? 파랑은 뭔가 아닐 것 같잖아. 한번 CCTV 뭐냐. 자 얘네들 중에서 인포가 두 명이라면 훅훅 저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아 근데 노랑은 그거였는데 확실했는데 하양이랑 분홍일 수 있으니까 노랑이가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갔을 때 죽어있다면 오! 파랑이다. 오케이 위치 얘기합니다. 창고에서 바로 전기실 가는 복도 바로 옆 바로 창고 근처였습니다. 난 계속 CC. 어 거기에 주황도 있었나 보네. 식당 CC를 계속했으면 CC에서 보이는 동선 중에 창고랑 관리실 지도 쪽에 보이는 동선이 있을 텐데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 없었어요? 전 원자로 전기실, 실드실, 향해실 창고였다? 창고? 창고에서 못 봤는데? 애매하네. 보기를 했는데 누구였죠? 잠깐 안 볼 때가 있었다고? 일단은 하양님 확실히 보죠? 하양이가 확실하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지긴 해요. 일단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시민을 하나 늘리고 가자. 되게 중요해 이제 슬슬.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방해할 수도 있어. 이거 같이 봐줘.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확실해. 그러면 3명? 3명이 확실하다. 하양이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면 분홍이 이상한데?
분홍이 굉장히 싸한데? 이거 가능하면 노랑이랑 하양이랑 같이 가야겠다. 우와,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 풀었다. 죽은 시체는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요? 어? 민트가 발견됐다. 분홍인 것 같아. 아, 봤대. 봤다고? 이거를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 같이 본 사람 있나요? 분홍이랑 빨강이랑 볼 때 분홍 혼자 봄? 혼자 본 거 맞음? 그러면 사실 다음은 주황입니다. 분홍이가 만약에 혼자 봤으면 같은 인포끼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말을 했다. 그럼 분홍도 아니죠? 빨강하죠? 주황 나갔다. 어, 끝났네. 끝났네. 어, 얘도 나가버렸다. 아니, 내 스피드웨건 설명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저의 모든 설명이 추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열심히 타자를 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섭섭합니다. 도움이 됐대. 일부러 PC 다운받아서 타자 열심히 쳤어요. 동선도 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옆에 맵도 사진 찍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줘서 슬퍼요. 나가버렸어.